여름방학을 맞아 전북 남원시가 무더위를 피해 여름밤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주 야간 관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워터파크도 개장했습니다. 한층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.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북 남원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선안권 대표 천문과학관인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 주 야간 관측 프로그램을 그리고 백두대간 스테일링 워터파크에서는 어린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.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주 야간 패키지는 주간에 천문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야간에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남원항공천문대는 600mm 대형 망원경이 있는 주 관측실과 광활한 우주의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4D 전체 투영관, 최신 탑승용 VR 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또한 백두대간 전시관 내에 조성되어 있는 백두대간 스테일링 워터파크는 백두대간 전시관 입장권을 받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놀이 시설로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무더위 쉼터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아 남원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무더위 속 한 줄기 소나기처럼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.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.